롯데 문동환 투수가 던진 하얀 공이 배트에 맞고 까만 밤하늘을 지나 담장을 넘었다. 43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승엽 선수의 홈런을 위해서 우리 대구에는 비까지 멈춰졌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한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승엽 선수의 영광스러운 43호 홈런 실력 등신을 25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의 꾸준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체육회장 김광익시장 문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금 백동전 황금백 전달입니다. 드디어 한국 야구 역사가 다시 세워지던 날, 모든 이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지금은 너무 흥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말로써 표현을 못할 정도로 기쁘고 정말 대구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43발의 축포와 함께 축제가 시작되고 이제 홈런왕으로 등극한 우리 사자의 왕에게 에버랜드의 어린 사자가 전해졌다. 이승엽만큼이나 착하고 멋지게 생긴 어린 사자의 이름은 우리 영웅의 끝이름을 따서 여비. 그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의 순간이겠지만 이 순간을 위해 그가 흘린 피와 땀의 노력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었으리라. 그래, 언제나 그가 말했듯이 이제 시작이다. 더 큰 목소리로 밤하늘을 호령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또 그를 만나리라. 네,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삼성 가족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많은 관심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된 거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제 팀을 응원해 주셔가지고 삼성 가족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성원하는 우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자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